네, 같이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한번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해서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코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땡겨서 볼까요? 자, 멘터가 지도자예요. 지도자이고, 그리고 스튜던트는 학생이죠. 그리고 유저, 둘 다 유저입니다. 유저가 우리가 만든 유저가 멘트가 되거나 스튜던트가 되거나 혹은 둘 다 되거나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ABC 컴퓨터 캠퍼스에서 만납니다. 이름을 ABC 캠퍼스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우리 오픈AC 캠퍼스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 오픈AC 캠퍼스인데 요게 오픈에이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좀 듣기 사람들에게 좀 낯설기도 하고 발음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ABC 캠퍼스로 바꿨는데 왜 ABC인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그럴만해요. 그래서 왜 그럴만한지 그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ABC 캠퍼스는 각 수풀마다 하나씩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갭 브랜치하고 똑같아요. 표준은행의 지점과 같습니다. 구성이 표준은행 지점이 있는 곳에는 표준은행 지점 온라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지점이 있는 곳에 지점 하나당 ABC 캠퍼스 하나 이상이 할당됩니다. 캠퍼스가 하나 혹은 그래서 ABC 캠퍼스입니다. 표준은행은 지점의 명칭은 지역명 더하기 갭 이렇게 표시해졌죠. 그죠? 그런데 이제 캠퍼스는 ABC 더하기 그러니까 ABC 캠퍼스의 명칭 지역 캠퍼스의 명칭은 ABC 더하기 지역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한 구조죠. 비슷한 구조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사실 표준은행의 목표 자체가 우리가 ABC 캠퍼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 목적이죠. 자, 그런저런 이유에서 이름을 오픈AC 캠퍼스라고 우리 내부적으로 부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ABC 캠퍼스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ABC 캠퍼스에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스쿨을 바로 연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거 밑에 있는 밑에 그림들이 다 사라졌네요. 이전에 있던 그림 그 사각형 하나하나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각형 하나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그걸 캠퍼스라고 스쿨이라고 지칭했는데 스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E1 여기는 매스1 옆에는 코딩1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게 스쿨이 아니라 콜스입니다. 콜스이고 몇 개의 콜스가 합쳐져서 하나의 스쿨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구성이에요. 무슨 의미냐니까 하나의 스쿨. 그렇죠? 하나의 스쿨은 여러 학생을 가집니다. 학생을 가진다라는 말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렇고 하나의 학생은 여러 코스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 여러 코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 학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스쿨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학교 내에 포함된 학생들은 상호간에 서로 다른 코스를 이수할 수가 있죠. 그걸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하나의 학교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시나리오 대로 우리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당히 재밌는 주제, 이번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주제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코딩 목표가 이러합니다. 학습자는 거주지 인근의 소규모 스쿨로 통학을 하도록 통학 또는 기숙. 그죠?
그리고 학습자는 제각기 하나 이상의 코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학습합니다. 이 셀프 페이스드 러닝입니다.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에요. 그리고 멘터가 직접 학판에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비디오 영상 학습이죠. 유튜브.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멘터는 뭘 하느냐? 각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누가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지, 만화, 재밌는 만화만 보는지 등등을 옆에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게 멘터 역할입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출을 갖춰야 됩니다. And 학습자에 대한 질의 응답, 응답 가능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게 멘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BC 캠퍼스는 뭐예요? 누가? 학습자죠. 학습자 또는 멘터 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누구로부터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어디에 기록하느냐 하니까 수풀에 기록을 해요. 그죠? 수풀에 기록한단 말은 학습자의 학습 이력은 이나 성적 등은 영구 보존되며 위변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정도의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가 20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하루하루 단위로 해서 수풀에 기록이 되고, 수풀 속에는 이 사람이 3살 때부터 80살 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성적을 얻었고 어떤 자격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고, 이 기록은 절대로 위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습 이력이나 그리고 퀴즈, 시험이에요. 시험을 그냥 테스트, 퀴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합쳐서 학습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진로를 추천하게 되고, 고용을 알선하는 단계로 진행되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성장에 따른 학습 커뮤니티의 변화, 학습자의 경우입니다. 학습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학습 커뮤니티가 변화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어릴 때 5살, 6살, 7살 뭐 이때는 마을 단위 스쿨이죠.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되면 도시 단위 스쿨에서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 단위 혹은 글로벌 단위의 스쿨에서 학습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스쿨 같은 경우, 그죠? 퀀텀 피직스 이런 것들은 국가 단위보다는 글로벌 단위 더 적합하겠죠. 그죠? 큰톤 단위나 혹은 우주개측이라든가 화성으로 이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멘터와 튜터의 티처, 멘터입니다. 멘터는 다른 말로 그냥 튜터일 수도 있고 혹은 티처일 수도 있어요. 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프로세스, 능력과 그리고 성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 수준은 그에 따른 보상,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헌신적인 멘터들, 학생들로부터 많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찬사를 받는 멘터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멘터들에 비해서 더 나은 보상이 나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들 간의 관계로 학생 선발 절차를 대신합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에서 서울대생을 뽑잖아요. 서울대에서 서울대 입학생 모집 뭐 하고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서브젝트에서 어느 한 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전 코스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서 E1입니다. E1 단계에서 E2 단계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E1을 마쳤다는 테스트, 그죠? 일종의 졸업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E2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과목들이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수백 개의 과목들이 쫙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수백 개의 과목들이 이어지다 보면 내가 마친 것이 어디쯤 와 있는지가 되겠죠. 내가 이수한 과목이 이러이러한 과목을 이수했다. 여기가 내가 와 있는 위치예요. 그죠? E1에서는 여기만큼 왔고, 그리고 다른 과목 뭔가에서는 여기만큼 왔고, 또 다른 과목 뭔가에서는 또 여기만큼 왔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오면서 이 친구는 이전 단계를 다 거치고 온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 자체가 성적표이고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하는 어떤 증명수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니까 어떤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이 있고 법과대학 등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냥 우리는 스쿨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스쿨이에요. 그렇죠? 이 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를 거쳤으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서 코드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스토리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코딩합니다. 스토리. 성춘향과 이몽룡도 나오고 성춘향, 홍길동과 성춘향입니다. 제주시 한경면에 소재한 초등과정 스쿨에 입학을 해요. 그죠? 이 스쿨의 클래스메이트는 성춘향하고 홍길동이죠. 그죠? 그리고 홍길동은 이러한 코스들을 받고 있고 성춘향은 이러한 코스들을 밟고 있습니다. 성춘향이 진도가 조금 더 나갔죠.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있는 클래스메이트들끼리도 각각 서로 다른 코스들을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성입니다. 자, 이 스쿨. 이 스쿨 한경면에 있는 한경스쿨이죠. 한경스쿨의 멘터는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 중국어로 공자. 그죠? 공자, 공자, 공자. 공자, 공자이고, 공자는 이러한 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2, M2, 코드 3까지를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상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홍길동과 성춘향이 치른 온라인 시험의 성적은 수풀에 기록됩니다. 어떤 수풀인가요? 한경면이니까 한경면 수풀이죠. 한경면 수풀에 기록되고, 이 해시가 어디로 전달되나요? 해시가 해시를 제주도 수풀로 전달하게 되고 제주도 수풀 그리고 이게 한국 수풀로 전달되고 나중에 글로벌 수풀로 전달되고 해서 결국 한번 기록된 수풀에 한번 기록된 성적은 나중에 삭제할 수도 없고 위조할 수도 없고 변조할 수도 없습니다. 자, 성춘향은 코드 3를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코드 3, 코드 4 지도자 자격이 있는 다른 학교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스토리가 이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공자 선생님은 코드 3까지만 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코드 4 지도자 자격을 갖춘 맹자 멘털. 맹자 이번에는 맹자. 맹자는 중국어로 멍쯔라고 하죠. 자, 멍쯔 멘트가 있는 남원읍에 소재한 ABC 남원이라고 하는 학교로 가게 됩니다. ABC 남원이고 여기는 이 스쿨은 ABC 한경이죠. ABC 한경. 그죠? 자, 남원으로 이제 전화하는데 남원에 있는 기존 학습자는 이몽룡이에요. 이몽룡이 지금 남원 스쿨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향이 이 학교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 스쿨의 클래스메이트는 몽룡과 춘향이 됩니다. 그죠? 왜 클래스메이트를 이렇게 얘기하느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 지금 이거 만드는 프로그램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춘향이 처음에는 홍길동과 함께 한경면에 소재한 한경 ABC 한경에서 무엇을 공부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원에서 몽룡과 누구와 함께 이번에 이몽룡이죠. 몽룡과 함께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수풀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기록을 할까요? 기록을 해야지 동창생이 누군지 알죠. 자, 그래서 수풀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학습을 했는지 누구로부터 지도받았는지 처음에는 공자로부터 지도받고 다음에는 맹자로부터 지도받고 다음에는 뭐 다음 코스에서는 노자한테서 배우고 등등 하겠죠. 그래서 동창이 누군지 등등을 모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이 추가될 거예요. 추가될 올 하반기죠. 올 하반기에 추가될 기에 추가될 머신러닝 모듈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성적을 평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든 통계학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 데이터의 비오염된 오염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수풀 아키텍처의 가장 큰 장점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모듈을 통해서 학습자 개개인, 그죠? 홍길동은 앞으로 커서 너는 경찰이 되어라, 그죠? 도둑자 없는 경찰이 되어라. 너 적성에 보니까 너의 능력과 적성에는 경찰이 딱 맞다. 혹은 이몽룡은 너는 커서 클럽 지배인이 되어라, 뭐 등등 이렇게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끔 진로를 시도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왜 우리가 이걸 학교 이름을 앞에 ABC 남은 ABC를 붙였느냐 하니까, 바로 이러한 학습자의 성취 수준, 그죠? 학습자가 어떤 코스를 언제 마쳤느냐 등등에 대한 정보가 결국은 표준은행 계좌의 신용등급으로 연결되도록 한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성춘향이 코딩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성적을 발휘했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성춘향의 신용등급이 그만큼 상향 조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은행 등의 신용등급이 되고, 이것이 표준은행의 대출 이자율, 대출 한도와 이자율 결정의 한 요소로 역할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잠시 다음 코스에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말씀드린 요 내용은 GitHub의 185번입니다. 185번 여기 있죠? 여기 올라가 있고, 그리고 코드 내용은 스쿨 디렉토리입니다. 스쿨 디렉토리에 코스, 그레듀얼트 뭐 등등등등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볼 거는 테스트 스쿨 EXS 이걸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듈들의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쭉 할 겁니다. 다음 에피소드로 건너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